나는 아빠 마음 맨날 가끔씩 생각해. 왜 아빠가 그렇게 반대했는지. 그때 아빠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도 해보고.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다 이해하는데 이제 그때 내가 처음 임신했을 때는 왜 그렇게 몰랐는지 모르겠어. 아빠가 진짜 완전 그렇게 진짜 모든 힘을 다해서 반대를 했는데도 그거를 무릅쓰고 내키고 이렇게 피한 거잖아. 우리 딸 아직 미성년자예요. 난 약간 아빠한테 그래도 지금 아빠처럼 이렇게 내가 똑같은 인생을 처음에 시작해도 난 아빠랑 다르다는 걸 약간 보여주고 싶은 약간 그런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때는. 아빠도 저랑 똑같은 나이에 애기 저랑 동생 낳고 이제 엄마랑 이혼을 바로 하셔가지고 혼자 힘들게 학교 다니면서 돈도 벌고 애기도 보고 되게 바쁘게 살아서 이제 그게 아빠는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이제 그런 것까지 자식한테 자식이 좀 이런 거를 좀 늦게 겪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연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반대하셨구나. 세상에. 어머나. 어머나. 그랬구나. 아빠한테 좀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빠랑 이제 연락을 또 하고 뵌 거는 언제였어요? 그때 그 하준이 낳고 제가 연락했을 때 그때 아빠 만났던 게 마지막이었어요. 죽으면 바다에 뿌려달라고 그랬는데. 맞아. 바다에 뿌려줘. 아빠 잘 있었으면 좋겠다. 잘 있을 거야. 아빠가 작년 이맘때쯤에 돌아가셔서 그 돌아가신 이후로 지금 처음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아유, 돌아가셨구나. 역시 돌아가셨구나. 아빠가 작년 이맘때쯤에 돌아가셔서 그 돌아가신 이후로 지금 처음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아유, 돌아가셨구나. 아버지 돌아가셨구나. 어쩌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이제 아빠는 그냥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네,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아이고. 아 참. 근데 하준이는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요, 하준이, 이준이 둘 다 못 보시고 그냥 아이고. 사진으로만 사진으로만 네, 사진으로만 보셨어요.